이 영상은 독일어를 혼자서 공부해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여덟 번째 시간, 독일어 동사의 기초입니다. 오늘은 독일어 동사에 대해서 정말 정말 기본적인 얘기만 하려고 해요. 어떤 분들께는 너무 쉬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간단한 문법 설명 잠깐만 하고 나서요. 꼭 알아야 할 독일어 동사 100개. 제가 쭉 반복해서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단어 리스트도 따로 내려받아서 공부하실 수 있게 준비해 놨으니까요. 이 부분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동사라는 게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동사는 움직일 동자를 써서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움직이는 거. 또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거를 서술해 주는 게, 묘사해 주는 게 동사예요. 뭐, 걷다, 달리다, 이런 것처럼 눈에 딱 보이는 아주 적극적인 동작들 뿐만 아니라요. 생각하다, 사랑하다, 이런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작용들도 동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동사의 원형만 딱 다루려고 해요. 막 변형된 거 말고요. 동사의 원형. 즉, 기본형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뭐 사전도 찾을 수 있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문법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겠죠. 독일어 동사의 원형은요, 대부분, 정말 거의 대부분 어미가 에, 엔으로 끝납니다. 물론 예외도 있긴 있죠. 많진 않고요. 어미가 뭐 에, 엔이 아니라 좀 다른 모양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LN이나 RN처럼요. 또는 단어의 원래 모양 자체가 좀 다른 일반적인 단어들이랑은 완전히 다르게 생긴 경우도 있어요. 드물지만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sein 동사랑 이거는 영어의 비동사랑 거의 비슷한 거고요. tun이라는 동사, 뭔가를 하다 이런 동사인데 얘네들은 뭐 어미 이런 걸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모양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예외는 정말 극히 일부고요. 그냥 독일어 동사의 원형은 웬만하면 에, 엔으로 끝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원형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전혀 손을 안댄 상태에 어디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은 기본 상태 그대로를 말하는 거고요. 독일어 동사는요, 사실 변합니다. 인칭에 따라서, 즉뭐 나냐, 너냐, 우리냐, 뭐 너희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하고요. 또 문장의 시제, 예를 들어서 과거나 과거냐, 현재냐, 뭐 과거 완료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변합니다. 이렇게 변할 때는요, 동사의 어미 에, 엔은 이제 떨어져 나가고요. 인칭마다, 그리고 시제마다 각기 다른 어미들이 또 붙어줘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나중에 할 거예요. 여기 예문을 보시면요, gehen, 가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gehen. 이게 원형이고요. 인칭이 1인칭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 gehen은 이렇게 변합니다. ich gehe. 인칭이 3인칭이고, 뭐, 그녀, 이런 식으로요. 시제가 과거일 때는 gehen이 ging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까지 뭐 시제가 변했다고 해서 익스트림하게 변하진 않는데요. 얘가 gehen이 불규칙 동사라서 좀 이렇게 됐네요. 지금은 제가 너무 많은 거 설명드리진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에요. 그냥 독일어 동사는, 아, 인칭과 시제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뭐, 이 정도 지식만 우리는 일단 가져가도록 합시다. 그 주어의 성별은요, 그러니까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거는요, 상관없어요. 신경 쓸게 그나마 하나 줄었죠? 동사도 동사라고 해서 다 같은 동사가 아니잖아요. 동사마다 역할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고 그렇죠? 영어의 비동사 같은 게 예를 들자면 독일어에도 있어서 sein이라는 동사가 바로 그 기능을 하고요. 비동사 같은 뭐 können, wollen 이런 조동사들은 영어랑 마찬가지로 뭐할수 있다, can처럼 또는 하고 싶다, will처럼 이런 의미들을 나타낼 때또 쓰입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특징적인 독일어의 특징적인 문법 중에 하나인데 분리동사라고 해서 단어 머리에
단어 머리에 무슨 분리전철이라는 게 달려 있는데, 뭐 이게 문장 맨 뒤로 가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오늘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은 진짜 기초만. 그냥 동사가 뭐고, 독일어 동사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구나라는 것 정도만, 정말 맛만 보는 거예요. 오늘 영상의 사실 가장 핵심은요, 제가 준비한 독일어 기초 동사 100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는 겁니다. 세 번씩. 읽어드리는 이유는요, 그냥 감을 좀 익히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독일어 동사들 중에 영어랑 비슷한 애들이 꽤 많아요. 우리 그래도 이제 영어는 잘 하니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영어랑 좀 비교해 가면서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고요. 아, 이런 동사들이 있구나.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어렵진 않구나. 이 정도로 느끼시는 게첫 번째 목표입니다. 나아가서 이 단어들을 한번 외우려고 시도를 해보셔도 좋아요. 이 단어 목록들은요,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엑셀 파일로 해서 올려둘 테니까요. 제 블로그 주소는 아래 그 인포박스에 있고요. 그 목록들 보시면서 막 처음부터 너무 막다 외우려고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시고 그냥 되는 대로 외워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기초 독일어 동사 100개 가겠습니다. Antworten. 대답하다. Antworten. Antworten. Arbeiten. Ilhada. Arbeiten. Arbeiten. Baden. 목욕하다. Baden, Baden. Bedeuten, Bimi hada. Bedeuten, bedeuten. Beginnen, 시작하다. Beginnen, Beginnen. Bekommen, atta, patta. Bekommen, bekommen. Bestellen, 주문하다. Bestellen, Bestellen. Besuchen, Pangmunhada. Besuchen, besuchen. Bewegen, 움직이다. Bewegen, bewegen. Bezahlen, Cibulhada. Bezahlen, bezahlen. Bieten, 제공하다. Bieten, bieten. Bitten, Putakhada. Bitten. Bitten. Bleiben, 머물다. Bleiben, bleiben. Brauchen. Piljuhada. Brauchen. Brauchen. Brennen, 타다, 태우다. Brennen, brennen. Bringen. Gajouda. Bringen. Bringen. Checken, 체크하다. Checken, checken. Danken, Gamsahada. Danken, danken. Denken, 생각하다. Denken, denken. Duschen, Schauerhada. Duschen, duschen. Enden, 끝내다. Enden, enden. Erklären. Solmjung hada. Erklären. Erklären. Erwarten, 기대하다. Erwarten, erwarten. Essen. Mokta. Essen. Essen. Fahren, 운전하다. Fahren, fahren. Fallen, 떨어지다, 넘어지다. Fallen, fallen. Finden, 찾아내다, 발견하다. Finden, finden. Fliegen. Nalda, fliegen, fliegen. Folgen, 따라가다. Folgen,
folgen. Fotografieren. 사진 찍다. Fotografieren. Fotografieren. Fragen. 물어보다. Fragen. Fragen. Fühlen. 녹이다. Fühlen. Fühlen. Geben. 주다. Geben. Geben. Gehen. 가다. Gehen. Gehen. Glauben. 믿다. Glauben. Glauben. Haben. 가지다. Haben. Haben. Halten. 멈추다. 붙들다. Halten. Halten. Hassen. 미워하다. Hassen. Hassen. Heißen. 뭐뭐라고 불리다. Heißen. Heißen. Helfen. 도와주다. Helfen. Helfen. Hören. 듣다. Hören. Hören. Kaufen. 사다. Kaufen. Kaufen. 걔는 어떤 대상을 알다. 걔는. 걔는. Kochen. 요리하다. Kochen. Kochen. Kommen. 오다. Kommen. Kommen. Lächeln. 미소 짓다. Lächeln. Lächeln. Lachen. 웃다. Lachen. Lachen. Laufen. 걷다. 가다. Laufen. Laufen. Leben. 살아있다. Leben. Leben. Legen. Notta. Nobida. Legen. Legen. Lehren. 가르치다. Lehren. Lehren. Lernen. 배우다. 공부하다. Lernen. Lernen. Lesen. 읽다. Lesen. Lesen. Lieben. 사랑하다. Lieben. Lieben. Liegen. 누워있다. 눕다. Liegen. Liegen. Machen. 만들다. 행하다. Machen. Machen. Nehmen. 가져가다. Nehmen. Nehmen. Nennen. 명명하다. Nennen. Nennen. Probieren. 한번 해보다. Probieren. Probieren. Regnen. 비 오다. Regnen. Regnen. Reisen. 여행하다. Reisen. Reisen. Rennen. 뛰다. Rennen. Rennen. Rufen. 부르다. Rufen. Rufen. Sagen. 말하다. Sagen. Sagen. Schauen. 보다, 바라보다. Schauen. Schauen. Schicken. 보내다. Schicken. Schicken.
schlafen, 자다. schlafen, schlafen. schneiden, 자르다. schneiden, schneiden. schreiben, 쓰다. schreiben, schreiben. schwimmen, 수영하다. schwimmen, schwimmen. sehen, 보다. sehen, sehen. sein, 있다, 있다. sein, sein. setzen, 앉히다. sitzen, sitzen. singen, 노래하다. singen, singen. sitzen, 앉다. sitzen, sitzen. sorgen, 걱정하다. sorgen, sorgen. spazieren, 산책하다. spazieren, spazieren. spielen, 놀다. 연주하다. spielen, spielen. sprechen, 말하다. sprechen, sprechen. stellen, 세우다. 두다. stellen, stellen. sterben, 죽다. sterben, sterben. studieren, 대학에서 공부하다. studieren, studieren. suchen, 찾다, 구하다. suchen, suchen. tanzen, 춤추다. tanzen, tanzen. treffen, 만나다. treffen, treffen. trinken, 마시다. trinken, trinken. tun, 하다. tun, tun. verkaufen, 팔다. verkaufen, verkaufen. verlassen, 떠나다. verlassen, verlassen. verstehen, 이해하다. verstehen, verstehen. versuchen, 시도하다. versuchen, versuchen. wachsen, 자라다. wachsen, wachsen. warten, 기다리다. warten, warten. waschen, 씻다. waschen, waschen. weinen, 울다. weinen, weinen. werden, 되다. werden, werden. wissen, 어떤 사실을 알다. wissen, wissen. wohnen, 어디에 살다. wohnen, wohnen. zahlen, 지불하다. zahlen, zahlen. zeigen, 보여주다. zeigen, zeigen. 자, 단어 100개 다 읽었습니다. 제렌씨 한국말 잘하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독일어 혼자 공부하기였습니다. Vielen Dank, Sören. Bitte, viel Spaß beim Lernen. Ciao.